근데 우리나라 축구장 상황은 좀 어땠어요? 우리요? 네. 맨땅에서 축구했고 대표 선수들도 태릉 선수는 맨땅에서 축구하고 그랬어요. 잔디가 아니었고요? 잔디가 없었고요. 그 이제 뭐처럼 이제 어느 대회를 해서 준비를 하려면 이제 그 회사 운동장 이렇게 안양에 많이 갔었고 원진 레이온이라고 조금 냄새나고 예. 그러는데 네.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빌려서 오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는 뭐 맨땅에서 했죠. 근데 돌멩이 흙밭이면 태클 어떻게 해요? 여기 잡고 계신 거죠. 까쳐도 해야죠. 태클하고 하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럼요. 그 땅에서 축구했던 선수는 축구선수 다 옆에 여기 흉터가 남아있어요. 아, 박지성 선수 없어요? 저도 있죠. 저도, 네, 저도 어렸을 때는 흙바닥에서 했었으니까. 아,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? 무서울 거 아니에요. 저 분명히 내가 태클하면 까진다 알잖아요, 사람이. 태클 하는데 안 했다가는 뭐 선배님한테 나중에 불려가야지. 불려가는 이가 좀 큰일 났다. 옛날에는 뽕도 이렇게 가죽뽕이고 이래가지고 그 구두 수선하는 데 가면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거꾸로 이렇게 쇠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였어요. 그게 필수였어요. 거기다 축구화 이렇게 해가지고 뽕을 가죽뽕을 이렇게 못을 딱 박아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었었거든요. 선수들이에요? 그럼요. 다.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.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못이 이제 그 땅이 나쁘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네. 그 뚫고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아파도 뭐 선배들이 뭐 해서 뭐 경기를 해서 지고 있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해초석이 될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끝나면 거기 해가지고 여기 이 밑으로다가 그 못이 뚫고 들어오니까 세상에. 아우 정말 우리 환경은 뭐 정말 말로 진짜 좋은 데서 축구를 진짜 그렇죠. 그 선배들 것도 우리가 다 해서 근데 그게 이 모래땅 같은 데 가면 금방 다니까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. 그걸 잘하는 친구는 국대에 뽑히겠다. 그 당시에는 뭐 그거 못하면 축구 못해요. 탐량을 필요하겠다.